나경원 대표님,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. 누가 잘못했다, 책임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국민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나경원 대표님 같은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나경원 의원님도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법안 올해 들어와서 7월 때까지 가결률을 보십시오. 정말 비참합니다. 70년 헌정 역사상 최악입니다. 이 사슬을 끊어주십시오. 나경원 의원님, 제발 두 번째 버스킹 주자로서 릴레이에 동참해 주십시오.